음악이. 어, 발부터.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아들. 반가워. 이제 별들을 엄마가 다 왔지. 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늘 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나 좀. 패션이 장난 아니신데? 반지 봐. 진짜 스웨그가 있다. 스웨그 있으셔. 뭐 스마트워치 아니에요? 와. 아니 뭐 화면이 뜰 것 같아 왠지 여기. 완전 모델이시네. 야, 어머니가 진짜 멀쩡이시네. 민지야. 어, 넘겼어, 넘겼어. 넘겨서 괜찮을 거예요. 오, 우리 민지 멋있어. 어우, 멋있어. 어우, 진짜 멋지다. 오, 만지지 마, 지금 만지지 마시고. 네. 너무 멋지다. 아, 멋있죠. 네. 예, 예, 이게 내 컨셉 아니겠어? 어, 그러니까. 잠깐만, 사진 한번 찍어. 너무 멋있어요. 하나, 둘, 셋. 아하, 이쁘네. 아, 잘생겼다. 이마가 이쁘게 생겼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네네. 뭐 여러 작품을 찍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아빠랑 이제 애기랑 네. 파티하는 회장 체크하시고. 멋있는 거 있고. 네네네. 소속사 사장님처럼 물어보시네요. 아, 네. 그렇죠. 오늘 어떤 의상을 입게 네. 되냐고. 진짜 파티복. 아 네네네. 킹스맨 같이 차려. 킹스맨. 이런 스타일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궁금하신가봐요. 지금은 약간 부엌에서. 아 멋있다. 지금 그렇게. 뭐야, 저... 아니야 정말이야. 어, 그쵸? 지금 이렇게 헹클어놔도 멋있어. 오. 잘 어울렸어. 어, 이거야 이거. 어, 머리는 사실 이제 머리죠. 네, 포인트는. 어. 달려라 신영네. 아 화진? 아, 뭐야? 달려라. 볼 때렸어. 뭐야 이게? 표정이 안 좋으셔. 이거 뭐야? 스포츠 마라톤? 마라톤? What? 마라톤? 야. 진짜 말도 안 돼. 마라톤? 너무 세. 아 우리 형님이 마라톤 What? 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너무 진짜? 놀랄만하죠. 우리도 못해. 우리도 못해. 놀랄만하죠. 못하죠. 상상도 못하는데. 야 난 무슨. 숫자만 보고 무슨 번호판인 줄 알았더니 이거 누가 나가는 거야? 달려라 승영네 이승혁, 김수경, 이윤석 그런데 단서가 있긴 있네 우와. 패밀리 마라톤에서 5km 정도면 아 이윤석한테 5km면 남들 50km인데요 그렇죠 5km면은 저한테는 뭐 풀코스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언제 하는 건데? 일요일날 며칠 뒤에 아 이제 수경 씨가 이제 대놓고 막 가시네요 이제 어. 근데 이걸 지금 갑자기 신청해가지고 나보고 하라 그러는 건 응. 이거는 무리를 넘어서 이거는 불가능해. 아니 이거 시간 좀 있으니까 연습해가지고 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 조금씩 걸었잖아. 몰라 이건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고? 난 모르겠어. 아 이상하다. 아니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나 일을 너무 자꾸 버리지 마. 하나 남았다. 어떡하면 좋지? 어? 문 세게 닫았어. 어떡하지? 아빠들 다 역전해 가야지. 이 아빠들 다 역전해 갈 거야. 아, 자기야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가만, 초반 페이스. 가만. 초반 페이스를 확 가고 나중에 시작하고. 아, 쉽지 않겠다. 이게 걷는 게 아니라 진짜 뛰는 거네. 어, 우리 완전 1등이야. 못잡을 때 중에서 1등. 다 걷는데, 자기 분위기? 1등 하고 싶어, 자기? 어, 1등은 아니고 유모차만. 유모차만 1등. 유모차만. 저 유모차야? 어, 저 유모차다. 저 유모차다. 빨리 가자. 아, 이거 위험한데. 제가 운동을 좀 했잖아요, 그래도. 안녕. 자, 이거 좀 방전됐어 이제. 근데 조금 제가 과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처음에 좀 달리더라 너무. 한 15분을 제가 진짜 전력 질주를 계속했더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어. 아 잠깐만.
어. 괜찮아? 물 같은 거 없나? 물 같은 거 있지. 찬물 아니면 미스. 왜 이래? 누가 보면은 몇 킬 찐지 알아요. 왜 이래? 빨리 가. 토했어? 토했어요? 토했어요? 토했어? 어. 아 진짜? 진짜 토했어? 웬일이야? 아 그 진단이 그 아까운 걸 다 토한 거야. 토했어? 자기야 여기 있어. 응. 마셔요. 아 느낌은 히말라야 등반하다가 중간에 쉬시는 것 같아. 코에서 콧물 나고. 네. 일단 이거 딱 가라. 멀미가 나네, 멀미가. 정말 더러워서 오빠 죽겠다 정말. 아. 와 열정적인 무대. 야, 저 임상우 보고 다리 돌리고 아주 정말. 야. 관객분들이 진짜 좋아하세요. 그럼요. 어디서 봐요 임산부가 저렇게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 박수를 치게 돼요. 아무래도. 저 진짜 좋아요. 열정적이니까. 네, 홀몸에. 노래를 워낙 파워풀하게 잘하셔. 저는 만삭이라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관객분들이 저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그래도. 거기다 또 털기까지. 아, 대단한 거야. 아, 오프닝 무대였나 봐요. 저걸 있잖아. 아, 오프닝이었어. 청춘이 노래하지, 이거 하지. 나는 끝내는 거 어지럽죠. 현재 저는 10일 이후에 출산을 했습니다. 오늘 노래를 하다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우리 둘째 아이는 유독 유독 함성을 좋아한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목소리 작다.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야! 너무 천직이에요 저는. 너무 천직이라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공연하고 콘서트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원래 좋아요. 원래 천직이라는 게 의미가 진짜 하늘이 내려진 직업인데 그렇죠. 너무 천직이래잖아요. 너무 천직. 너무 맞는 거예요.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아마 지금 애기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최고죠. 엄마가 좋으니까. 옆에서 지금 뭐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지금. 아 뭐야? 깜짝 놀랐어. 나 조각상인 줄 알았어. 조각상인 줄 알았어. 세트인 줄 알았어, 세트. 음향은 좋은데? 아. 아, 또 노래하실 땐 또. 아, 노래 엄청나. 파워가. 파워가 엄청나. 네네네. 계단 옮겨서 여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가 끝나고. 그래요, 끝나고 해주세요. 공연할 때 한두 번 따라가 봤는데 보통 저런 것들을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다 조정을 해주시잖아요. 예. 근데 리허설할 때 본인이 다 일일이 저걸 조정을 하더라고요. 맨자를 계속 켜드릴까요? 아니면 어둡게 갈까요? 아, 조금 켜주세요. 네. 맨자 때는 이렇게 아이콘택 해야 됩니다. 관객들 좀 보이게 해주세요. 네. 그럼 맨자 때는 이렇게 가는 걸로. 오케이. 음악 큐! 어, 춤도 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춤 괜찮을까요? 아, 근데 우리 홍지민 씨 진짜 에너지가 넘쳐. 원래 저기 리허설하고 그러면 저기 그냥 아우 피곤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애를 낳겠는데 이러다가 무대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신기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